너 운동 좀 했어요? 너가 시켜주는 거 아니었어? 형 저 그만할게요. 왜? 포기하지 마. 나를 포기하지 마. 선생님 근데 진짜 운동 안 했어요? 한 번 했어. 아 근데 진짜 바빠서 운동 못했다 얘가? 나 일하느라? 대박이다. 지금 되게 심각한데 문제가 일단 너무... 제일 안 되는 게 클리어잖아요 우리. 네. 제일 기본적인 게 근데 배드민턴에서 클리어랑 언더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안 되는 게 지금 큰 문제예요. 언더는 될걸? 아니요 그때 해봤잖아요. 안 돼. 일단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늘었나. 자신 있어. 한번 해볼게요 양쪽. 자 그립 힘 풀고 어깨 빼고 자, 편하게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공 일자 직선으로 쳐야 돼, 직선. 자, 이쪽도, 이쪽 직선, 둘. 자, 혹시 클리어가 뭔지 알죠? 클리어 뭔지 아는 거죠? 너무하네. 클리어는 높게 멀리 치는 공이에요. 네. 네 높게 멀리 쳐주세요. 아, 지금 해볼게요. 그게 하나, 둘, 오케이. 자, 높게. 아이고. 높게 치려면 팔이 위로 펴져야죠. 타점. 타점 위로. 그렇지. 좋아. 더 위로. 쭉. 그렇지. 아까보다 낫다. 그렇지. 클리어 칠 때는 타점을 높여서 위에서 공 직선으로 쳐야 돼요. 직선. 높이. 그렇지. 아까보다 펴졌다. 둘, 오케이. 아이고. 자. 자. 일단 하나씩 잡아줄게요. 자, 하나. 다시 준비. 자, 팔 모아놓고. 자, 하나. 뺐을 때, 어, 이거는 좀 고쳐졌네요. 처음에 왔을 때는 스윙 뺄 때 팔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이렇게 되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공을 칠 때 백스윙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이 내려주는 스윙을 이거를 하려고 또 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동작이 이 손목 하나로 인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 박자가 반박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면 하나, 둘, 바로 스윙 셋.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 손목부터 고쳐줘야 돼, 뺄 때. 하나, 둘, 셋. 그렇지.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팔이 안 펴져. 공이 맞을 때 팔이 어느 정도 펴져야 스윙도 커지고 타점도 높아지는데 지금 팔이 잡혀있어, 이렇게. 그러면 공도 옆에서 맞고 타점도 낮아지는 말이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손목 펴주고 백스윙 해주고 팔 펴주는 거. 이때 포인트는 귀랑 이 팔이랑 멀어지지 않게. 멀어지면 타점도 낮아지고 스윙이 벌어지게 되지. 이렇게 쭉.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자, 스텝 나가서 스윙까지 해볼게요. 스텝 나가서 스윙까지. 하나, 둘, 스윙. 점프 스윙 해야죠. 발 바꿔야지. 아, 네네네.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스윙. 그렇지. 자, 이쪽도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둘, 그렇지.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스텝을 나가서 허리를 돌리는데 여기서 허리를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스윙이 나갈 때 다시 돌린 만큼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허리를 너무 많이 돌려버리니까 스윙을 할 때 허리가 덜 돌아가. 허리가 덜 돌아가면 공이 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클리어 칠 때 공이 계속 저쪽으로 가는 게 허리가 다 안 돌아가서 너무 뒤로 뺀 너무 거구나. 돌릴 필요 없어. 그 많이 돌렸으면 그만큼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회전을 덜 해주니까 공이 계속 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할 때 허리 더 신경 쓰고 그러니까 해봐. 시작. 하나, 셋. 이 정도만? 스윙, 그렇지. 허리 더 돌려야 돼, 더. 다시. 하나, 둘, 셋. 지금도 너무 많이 돌아가. 다시. 살짝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허리. 그렇지. 지금처럼 허리 돌아가면서 팔이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아까는 계속 공 맞출 때 보니까 팔만 가고 허리가 늦게 나와. 팔 나가고 나서 허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이 안 맞는 거지. 허리 돌려주면서 팔 같이. 이 박자가 맞아야 돼. 다시 해볼게요. 네. 하나, 둘. 그렇지. 자, 아까 얘기했던 거 타점. 둘. 그렇지. 더 위에서. 둘. 그렇지. 팔, 손목 신경 쓰고. 둘. 아이고. 그렇지. 귀랑 멀어진다. 둘. 그렇지. 아까보다 낫다. 귀랑 멀어지지 않게. 아이고. 허리. 특히 왼쪽 여기 칠 때 허리. 둘. 귀랑 멀어지는데. 둘. 아우 미안. 뭐가 미안해? 아니 팔이 안 펴졌어 여기. 팔이 문제야. 허리도 안 돌아가지. 허리도 안 돌아. 여기가 제일 안 되네. 여기가 더 어려워 이쪽보다. 그치. 팔 펴주고.
팔 덮여야 돼. 그러니까 팔을 봐봐. 위로 펴줘야 되는데 팔이 자꾸 앞으로 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팔이 펴지는 건 똑같아. 근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피냐 위로 피냐 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팔을 앞으로 펴. 앞으로 피게 되면 그럼 어디서 맞아? 여기서 맞아.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야. 팔을 위로 뻗어줘야 돼. 위로. 위로. 자, 다시 왼쪽만 한번 해볼게요. 왼쪽 할 때 허리 돌리는 거랑 팔 펴주는 거 그리고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이거 신경 쓰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지금 더 낮죠? 네. 하나, 둘, 팔 더 위로, 위로 쭉 뻗어줄게요. 쭉 뻗어. 둘, 다시. 허리 늦게 나와. 골반 빨리. 둘, 그렇지. 자, 클리어는 이 정도 잡아보고 언더 클리어 한번 해볼까요? 언더 클리어. 자, 언더 클리어도 똑같아요. 낮은 데서 치지만 높게 멀리. 클리어처럼 높게 멀리. 자, 한번 스텝 한번 해볼게요. 시작. 둘, 그렇지. 야, 왼쪽. 하나, 둘, 이렇게. 다시, 오른쪽. 둘,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자 기본적인 스윙. 스윙 몇 개만 잡고 바로 공 칠게요. 자, 뒤로 더, 예? 더. 자, 오케이. 여기서 스텝 나갈 때 손목을 살짝 제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스텝 나가서 바로 스윙 나가면 손목 쓰기 훨씬 편해. 아, 미리 제끼고 네, 시작을 미리 제끼고 하는 거. 헤어핀 자. 먼저 나가듯이. 헤어핀은 이렇게 손목. 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니 그니까 그것처럼 얘도 미리 해서 나간다. 그렇죠 미리 손목 살짝 제껴놓고 그렇죠. 스텝 나가서 바로 스윙. 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손목으로만 쳐서는 공이 나가기 힘들어 여자분들. 힘이 좀 없는 편인가요? 강한 편. 강한 편. 강한 편이라고요? 아 강한 편. 그럼 그렇게 해요. 계속. 알았어 알려줘. 손목으로만 치기 공이 나가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스윙하고 팔도 같이 좀 밀어주는 거야. 왼쪽 귀로 오게끔. 귀로 오게끔. 네. 다시 하나, 둘, 귀 옆으로 오게끔.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쭉! 오, 그러니까 공을 올리구나. 약간 튕겨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여기서 쭉 밀어주는 느낌. 근데 언더는 공 맞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내 몸이랑 공이랑 가까워지면 안 돼. 그럼 이 스윙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럼 여기서 공을 맞추게 되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앞에다 두고 앞에다 두고 여기서 쭉 스윙한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그렇지. 자,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잡혀서 가나? 백 언더를 이렇게 치나요? 백 잡을 줄 몰라요? 백?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엄지 받쳐주고 제껴서 나가면 바로 스윙이 나갈 수 있지. 백 받쳐주고 하나, 둘, 그렇지. 손목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맞춰서 쭉 밀어준다고 생각해요. 쭉 민다라는 자, 느낌? 네. 제껴놓고 하나, 둘, 그렇지. 둘, 하나, 둘, 그렇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른쪽만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쭉. 치고 나서 쭉 밀어줘야 돼. 쭉. 다시. 하나. 아, 미안. 다시. 집중했죠? 시작! 하나, 둘. 제가 아까 말했죠, 언더는 공이랑 나의 거리를 잘 맞춰야 돼. 네. 이게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스윙이 안 된단 말이야. 이 정도 거리를 두고 거리를 맞추고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손목 스윙 끊지 말고 네. 쭉 귀, 왼쪽 귀 옆으로 아이고 다리가 빨리 와야죠. 네. 아직 아, 너무 무서워. 네? 부드럽게 해줘요. 무서워 죽겠어. 하나, 둘, 그렇지. 너무 급하게 빨리 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공 오기 전에 스윙해버리면 공이 안 맞죠? 천천히 기다렸다가 쳐도 돼요. 박자 맞춰서. 기다렸다가? 박자가 중요해. 둘. 아우, 미안해. 너무 기다렸는데. 자, 하나, 둘, 그렇지. 좀 더 길어야겠죠? 네. 팔 같이 밀어줘요. 팔 같이, 그렇지. 쭉, 그렇지. 오. 그렇지. 여기서 앞으로 살짝 더 밀어주면 돼요. 둘. 아. 하나, 둘. 오, 연습 좀 한 것 같은데? 안 했는데? 그럴 땐 했다고 그냥 해.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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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왼쪽 뒤로 더 가요? 왼쪽도 자신 있어. 아, 뒤로 가요? 근데 왜 여기 보고 있어? 앞에 봐야죠. 출발할 때 제껴놓고. 아. 시작. 하나, 둘. 너무 빨리 치면 안 돼. 너무 빨리 쳤다. 위에 떠 있을 때 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치는 연습. 밑에서. 하나, 둘, 그렇지. 이것도 멈추지 말고 쭉. 쭉. 그러니까 이거를 뿌려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밀어준다고 생각해요. 쭉 밀어준다.
던지려고 하면은 공 방향이 지금 조절이 안 되니까 천천히 쭉 밀어준다 생각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오, 잘한다. 둘, 그렇지. 이제 가운데로 가잖아. 응. 스윙을 옆으로 뿌려버려서 그래. 아, 뿌리지 말고 위로 올린다? 어, 저기 사각형 보이죠, 사각형. 아, 저쪽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가운데로 가지 않게. 둘. 아이고, 너무 빨리 칠라고. 다리 힘 줘요, 다리 힘. 다리 힘. 흔들리지 않게. 힘, 힘. 하나, 둘, 그렇지. 쭉 밀어주는 생각하고 쭉 봐. 다시 하나, 둘, 조금만 기다렸다가 둘, 그렇지. 오, 좋아요. 이 언더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줄 알아야 돼.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천천히. 어차피 우리가 아래 있는 공을 치는 거잖아요. 급하게 칠 필요 없단 말이야. 천천히 기다렸다가 천천히 밑에서 툭, 툭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쳐야 되는 거. 생각보다 잘하는데 연습 좀 한 거. 잘한다니까.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배우면 잘해. 한다.